절대의 수인 이병 불타수. 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긁어치고 계시죠? 아, 오늘은 긁어치기와도 관계 있지만 퍼팅 긁어치기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퍼팅 스트로크 프로 감 만들기. 아, 제목 좋다. 이거 정말 반응 좋을 것 같아요. 프로의 감을 만드는 퍼팅 스트로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기초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팅, 제가 여러분들께 그 거리 맞추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369, 3걸음당 10cm, 6걸음은 20cm. 그러면 다소 기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퍼팅이라는 건요, 그렇게 그립을 뭐 꽉 잡고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만큼의 스피드를 만들지도 못하고 메커니즘도 적용되지 않아요. 물론 어깨도 정렬하고 하면 훨씬 더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립도 꽉 그립을 약간 잡았을 때, 저는 이건 꽉 정도는 아니고 견고한 그립을 잡았을 때 훨씬 더 스트로크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할까 합니다. 대한민국 골프의 레전드 최상호 프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하고 제가 라운드를 할 때 느꼈던 게, 그분은 백스윙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막 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릴 적에 그러한 스트로크를 배웠는데 점점 갈수록 막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뭐 그런 선수들 보면 이렇게 빼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탁탁 막 PGA 투어에서 막 그런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빼가지고 확 미는 선수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들의 스트로크예요. 그들은 여기에서 이만큼, 그리고 그린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똑바로 미는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다는 거죠. 아니, 우승 상금이 20억이에요. 20억. 4일 동안에 그 공을 치는데 우승자한테 20억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라 해보다 우주인이잖아요. 그럼 똑바로 미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날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넣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고 컵 근처에 붙이거나 운 좋게 넣거나 그런 방법에 대한 연습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소개하는 스트로크는요, 일단 무조건 많이 드세요. 그때 중요한 건 오른손이 살짝 놓쳐져도 되니까 왼손은 그대로 견고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긁어칠 때는 왼손 위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쭉 긁고 탁 치는데 쭉 빼고 퉁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들어놓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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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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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퍼팅 스트로크를 갖다가 굉장히 크게 들면 이거는 정말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드리는 건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레슨을 드리지, 이거 뭐 여러분들이 조회수 몇 번 올려준다고 해서 이 퍼팅 가지고 무슨 제가 뭐 집을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퍼팅 신이 될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백스윙은 일단 많이 빼고 왼손은 좀 단단하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왼손으로 쭉 밀고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또 이번에 홀 위치를 전혀 안 보고 스트로크 들어갔네요. 자, 본 다음에 쭉 빼고 퉁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들어가고, 거리 좋았고요. 지금 10m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쭉 빼서 퉁 연습을 하는 거예요. 쭉 가서 속도가 맞을 것 같죠? 자, 맞을 것 같고. 그냥 쭉 많이 빼는 거예요. 일단은 쭉 퉁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길게 맞추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짧은 거리로 가보면, 글쎄요, 한 3m 정도 가볼까요? 3m 정도로 가면 여기에서 막 이걸 갖다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뭐 스크린 골프에 그렇게 익숙한 골퍼는 아닙니다. 쭉 빼서 퉁 쳐주고 쭉 빼서 어떤 이제 리듬이 나오나 보세요. 쭉 빼서 퉁 쳐주고. 그럼 어떤 거냐면 여기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쁜 그런 스트로크가 아니라 쭉 빼서 퉁 가는 거고. 그러면 늘 이런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컵 근처에 붙여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할 줄 알면 나중에 어프로치 거리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쉬워져요. 또 이걸 할 줄 알면 숏 아이언, 미드 아이언, 노 아이언을 칠 때 내가 거리를 컨트롤하는 느낌이 뭔 줄 알아요. 또 이걸 할 줄 알면 왼손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요. 제가 드리는 이 레슨 굉장히 중요하니까
퍼팅을 할 때 리듬 잘 보세요. 여기서 이런 스트로크 하고 쭉 가서 퉁 쳐가지고 늘 컵에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10m는 뭐 20m다. 그럼 20m도 마찬가지 쭉 퉁 쳐서 확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러한 스트로크 꼭 연습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들 다른 세계의 골프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골프와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